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1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1장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966페이지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한드리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만 빠진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적인 이름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이사야서 1장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1장 12절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참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이걸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한때는 참 열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활발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점점 신앙이 형식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당시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매번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읽어본 대로 무수한 제물 하나님 앞에 그 짐승 피제사를 계속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짐승을 죽이고 매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참 교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실제로는 주님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주님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닌 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크게 몇 가지로 이제 왜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자식 기르듯이 길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마당만 밟는 신앙인지를 말씀하셨는데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나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만큼도 못하는 그런, 소와 나귀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임자인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참으로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도 누가 임자인지를 알, 주인인 줄 압니다. 한 선교사가 코끼리 새끼가 구렁이에 빠져가지고 코끼리 새끼를 이제 건져준 적이 있었는데 16년이 지나서 이제 코끼리를 만났는데 그 코끼리가 자기 건져준 그 선교사를 알아보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도 주인을 압니다. 그 자기를 건져준 코끼리도 그걸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려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있으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안다고 하는데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한 대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땅에 두시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손은 그 임자를 아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모이고 짐승으로 피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들락날락 하지만은 주님 봤을 때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인 주는 것을 나귀는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양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해 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만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이 주는 그걸 먹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데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잘못된 밥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유대 종교가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참여해서 그것을 열심히 먹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도 예수님 배척하는 것 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말한 대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시고 모든 신령한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이 주는 그 구유 거기에 참여해서 주인이 주는 걸 먹는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것을 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마귀가 차려놓은 밥상은 열심히 참여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안 먹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참으로 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들은 그 왜 못 깨닫냐 하면은 신앙이 혼잡되어 있는 겁니다. 혼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뒤섞여 있는 겁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모임은 모임대로 계속 나오면서 악은 악대로 행하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혼잡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딱 걸치고 있으니까 하나도 깨달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2절에도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다. 내 은은 은이라는데 보면 이게 순수한 은이 아니라 그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는데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잘 돼갈 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돼가는데 속에는 딴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2장 찾겠습니다.
2장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이 당시에 정말 육신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한 대로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고 만사용통하고 잘 돼갑니다. 아주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리고 아주 적이 쳐들어와도 아주 만반의 준비가 다 있을 만큼 병거도 많고 무기도 많고 육신적으로 막 너무 잘 돼가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자, 얼른 보면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섞여 있는 겁니다. 이방 풍속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마음이 한 마음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한 마음이 아니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이제 포도주에 물이 섞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속에는 우상이 가득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 내리시기를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큰 경고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항상 배웁니다. 항상 배우는데 주님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임자를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으로 먹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라고 하는데 딴 걸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다리 딱 걸치고 있고 육신적으로는 풍요하고 잘 돼간다고 하는데 속에는 우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제사는 드리는데 그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당만 바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러니까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데 거기에 마음이라는 것이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형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66장 2절 끝부분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열심히 소잡고 양잡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고집하고 살아가면서 발만 왔다 갔다 갔다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당만 바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당만 바른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이 되느냐, 그걸 이사야 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당만 바른 신앙이 안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1장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여기에 그 귀정한 자는, 귀정한 자 일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오는 자는. 그 귀정한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정한 자,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고 확실한 신앙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은 의로 구속되리라. 의롭게 되고 확실하게 구원받을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짐승을 죽이고 피로 제사 드려도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끊쳐진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레위기 16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23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속죄일날 짐승을 죽여도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끊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도 그것을 자기와 연결을 안 시키면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렸어서도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안 받아들이면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귀정한 자는, 이사야 66장에 말한 대로 그들은 제사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을 하나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정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기 길을 고집하고 살아가니까 귀정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기를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해 드리라. 사람이 참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딱 틀을 때,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래야만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딱 돌이키면 자기가 하나님 계신 걸 확실히 깨닫고 자기가 죄인됨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 공도도 확실하게 믿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유월절에 양을 잡아도 우슬초에 찍어서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어야만 효력이잖아요. 자기와 반드시 관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은금이 풍부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갔습니다. 마음이 부유하니까 주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할 때, 그리고 죄 때문에 애통이 할 때, 그때 복음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은 성전에 매번 들락날락 하지만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라는 겁니다. 오라. 정말 귀정한 자가 되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확실하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 속에 마당만 바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성경에 택했다는 말이 나오면은 그것이 다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명은 마귀니라. 그러니까 택했단 말이 다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니고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택했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이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걸 알겠다. 그러면서 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냐면 이유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내 신앙이 확실한지 안 한지를 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구원 받은 걸 확실히 알겠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왜 택함 받은 걸 안다고 했냐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말로만 끝나면은 그러면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믿어질 때 말로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을 수박으로 예를 들면은 수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사람과 수박을 잘라서 먹어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 살고 있는 사람하고 복음을 확실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우친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나면 교리로 끝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딱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 받으면 이제 분별력이 딱 생기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아노라 하는 이유는 복음이 성령의 도움으로 정말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두신 기쁨이니까 있는 기쁨인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이 복음의 도를 딱 받아들일 때 그 지옥과 영혼이 충격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 복음의 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경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고, 우리는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를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했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참 기쁜 마음으로 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참된 신앙은 보통 환난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환난이 딱 주어지면은 참 믿음이 보통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너희는 많은 환난,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을 잘 견뎌나가는 걸 보고서 야, 너희 신앙이 확실하게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뒤에 보면은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 말한 대로 그들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귀정한 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상을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성령의 기쁨으로 돌을 받아 그 환난을 참 기쁜 마음으로 잘 견뎌나가고, 그리고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참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데 교회당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질 않거든요.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들은 구원을 받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 시대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고 징조가 다 나타난 걸 보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의,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너희 신앙은 형식이 아니고 진짜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어떤 식으로 검증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먼저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생명은 힘입니다. 힘.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은 딱딱한 바위도 뚫고 올라오잖아요. 환난과 역경 어림이 있지만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일어나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걸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 살더라도 잘 살아야,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뭐 자동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정한 자, 그래서 피를 피제사를 아무리 드리고 이렇게 해도 참으로 돌이키지 않았으면 그게 자기 것이 안 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그래서 이 마당만 바른 신앙이 안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성회와 아울러 악이라 말대로 13절에 성회와 악을 아울러 악, 이게 이제 혼잡되면은, 혼잡은 다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죄에서 구별되지 아니하면은 신령한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서 1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 밟는 신앙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정한 자가 돼서 일단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로 말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게 물러갔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것이, 멀어지는 것이 이게 타락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고 말씀하셨고 27절에도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갔을 때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데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돌이 됐습니다. 여기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께 나아왔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조건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연약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부족한 것이 뭘지라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갈 때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워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하심을 받지 못하여도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실제로 이 머리가 병듭니다.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오늘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징계받고 혼나고 해서 전부 다 비참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면은 주님께서 멀리할 때 머리가 병들고 주님을 멀리하니까 온 마음이 피곤하고 주님 멀리하니까 쉽게 말해서 만진창이가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까지 막 다 아주 비참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전신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회복되는데 여기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이제 회복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이제 주님 가까이 하면 주님이 이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형상 씨가 들어왔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이 반대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머리를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각이 거짓되게 되고 생각이 타락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 머리가 너무나도 성경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완전 상대주의 시대,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마가복음 5장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귀신 딱 쫓겨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제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을 닮는 생각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서 고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는 자니라. 주님 가까이 하시면 우리 생각을 주님이 계속 바꿔 가셔요. 고린도후서 10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도 빠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구원을 받아서도 잘못된 이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계속 나오면은 주님이 잘못된 이론을 하나씩 부숴가셔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구원받아도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고 잘못된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서 1장에 말한 대로 구부러진 것을 셀 수 없고 잊어진 걸 셀 수 없도다.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구부러지고 점점 더 찌그러지고 있고, 지금 사람의 사고방식이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고방식이 아담 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 타락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생각이 구부러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바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구원을 받고 나면 주님이 구부러진 것을 펴주신다고, 예수님 안에서 찌그러진 것을 펴주셔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고 나면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생각을 아주 건전한 생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생각과 담는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머리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성경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위에 성경을 얼마나 높여놨는지를 알게 되고, 이 성경이 절대자의 말씀이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확실한 기준 가지고 생활을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네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가게 주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의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없었는데 이제 주님께 계속 나오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동시에 구원받을 때 평강이 속에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이 모시냐 하면은 이제 교만하니까 마음이 모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낮추는 사람만 마음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이 낮은 마음을 주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안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참된 감사가 있을 수 있고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구원받기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성경 에스겔 36장에 주의 성령을 받을 때 새 마음을 주신다. 구원받으면은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고 새 마음, 새로운 마음. 내 속에 원래 없던 새로운 마음을 주님 주십니다. 없던 마음이 생겼죠. 아니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었거든요.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없던 마음이 생겼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없는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없던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고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11장에 말한 대로 돌 마음 대신에 고기 마음 주신다고. 구원받기 전에 마음은 돌 마음입니다. 강팍하고 아주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마음이 고기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쉽게 찔림 받는 마음, 이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쉽게 감동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는 마음을 굳세게 만들어주세요. 심차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성경을 벗어나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은혜가 그 신앙을 굳게 만들어주고 굳세게 만들어주고 힘차게 만들어주고 주님이 열심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물을 가려 먹으면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지 변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5절 중간입니다. 그래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주님 가까이 하면 병든 머리를 회복시키시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주님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평안 주시고 없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마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맞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몸 전체가 병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싹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건강하게. 제가 성경 보면서요. 싸매며 이거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 좀 죄를 덜 지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죄에서 구별되기도 쉽잖아요. 죄를 많이 짓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 끊느라도 고생합니다. 그래서 막 상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은 그 고름 모든 걸 짜내야 되니까 얼마나 더 아파요. 자, 담배 안 피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담배 끊는 것에 고생 안 하잖아요. 담배 피우다 끊는 사람은 이제 그 끊기 어려우니까 고생 많이 합니다. 짜내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싸매며. 그래서 이게 구원받기 전에도 죄를 덜 짓고 사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많이 짓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 끊느라 고생 엄청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주님 가까이 하시면 주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전신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공급을 잘 받고 하면은 이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만드시고 머리부터 끝까지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주 안에서 잘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손도 회복시켜 주시니까 봉사할 수 있는 손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발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 가까이 할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돌문 열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수족은 동여매어 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산 사람에게 풀어주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속 거하면 주님이 수건을 벗겨주시니까 더 먼 곳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수족이 풀려지니까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이제 주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란 것 같으니라. 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기에 말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이 타락된 죄인은 참된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묻지도 않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다 기준에서 벗어나버리는 겁니다. 무익하게 되고 지성과 감성 의지가 다 썩었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보다 선을 행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입술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만 벌리면 온갖 죄가 나오고 발은 죄 짓는데 빠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구원받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참으로 회개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반대가 맞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의인이 됐고 이제 의인이 되고 나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음이 생깁니다. 참 신기하게도 구원받고 나면은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 그런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원받으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시작되잖아요. 다 치우쳐 이제 확실한 기준 가지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을 살게 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기와 내 길에 비치니이다. 치우치지 않고 확실한 기준 가지고 살게 되고 그래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된다는 것은 지성과 감성 의지가 다 썩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제 주님 앞 바르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했는데 선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입술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는데 입으로 주님께서 우리 입에서 입술의 열매가 나오게 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전신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 발이 주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발이 되고 이제 생명의 길을 그를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잖아요. 그리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됩니다. 이 반대가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사야 1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1장 끝부분에 30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모든 사람은 28절 말한 대로 패역한 자와 죄인은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고 물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을 때 상록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상록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없는 동산 같으리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물이 없는 동산이 아니라 물이 물된 동산과 같은 거예요. 성경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주님께 돌아온 사람, 주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 인도하시고 마른 곳에서도 가물 때에도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육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를 먹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물 없는 셈인데 구원 받은 사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물 없는 농산인데 구원 받은 사람은 물이 끓이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이제 1장을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신앙. 자, 이 마음이라는 게 안 들어가면은 영혼이 안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평생 교회당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참 하나님을 모릅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귀에게 부여 주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생명도 주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다 주님 주셨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힘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다리 딱 걸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들어가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마음을 오르지 않고 마음을 딱 돌이키고 정말 주님께 나오면은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확실히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내 생각이 자꾸 바뀌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 생각과 점점 맞아가는 것을 자기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과 행동도 그러니까 속이 바뀌니까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손이 봉사하는 손으로 사람을 붙잡아주는 손으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손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물된 동상같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모든 키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을. 부족해도 주님께 자꾸 나아가고 가까이 하고 매달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소원대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